안녕하세요. 썰마초입니다. 우리 공연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이제 실황 녹음을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항상 문제되는 일이 있습니다. 뭘 들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뮤지션들은 앰프를 들어야 되고 악기 케이스, 우리 음향을 하시는 감독님들은 렉 케이스 많죠. 렉 케이스들이 일단 렉이 제일 무거운데 자 무거운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은 이 무리가 옵니다. 결국 그래서 제가 무릎이 좀 아파요. 조금 무릎이 많이 아프고 특히 우리 그 탑차 같은 경우는 리프트를 좀 달아줘야 우리가 몸이 좀 편해져요. 리프트 역할을 한 사람이 하는데 평지에서는 무거운 걸 들고 걸으시면은 잠깐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축적이 됩니다. 결국 관절이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저는 좋은 카트를 추천합니다. 근데 국내에서는 좋은 카트를 구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건 바로 미국에서 온 락앤롤러입니다. 한번 까볼게요. 개봉기입니다. 보자. 자, 요게 위 같아요. 요게 아래 같고. 자, 위 아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하고. 자, 바퀴에 앞서서 설명서를 먼저 보죠. 어떤 식으로 구성? 따로 설명서가 아닌데 이건 설명서가 네. 어우 바퀴가 그냥 네. 있어 보이게 생겼어요. 네. 하나 더 있다. 그렇죠? 바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네요. 이렇게 들어오네요. 예. 이게 맞는 것 같은데. 네,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저기는 되게 부드럽게 잘 되는데 여기는 부드럽게 잘 안 돼. 바퀴 하나 더 있어. 자, 특별한 설명서 없이 그냥 통밥으로 지금 조립하는 겁니다. 왜냐면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. 어떻게 하는지. 오케이. 자. 이렇게. 그렇지. 이거 맞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하고. 자 이제 디테일이 남아 있습니다. 디테일은 뭐냐면 너트를 조여야 되겠죠. 여기 저 너트 조여 볼게요. 네. 네,
이 정도는 그냥 손 힘으로도 충분히 조일 수 있는 너트고요. 여기가 좀 안 들어갔는데, 네, 이 너트도 좀 줄이고요. 이렇게. 네, 그냥 뭐 손 힘으로 그냥 어느 정도만 줘여도. 아이, 흔들리네. 흔들리면 안 되지. 예, 네, 안 흔들리네요. 자,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렇게 핀으로 돼 있어요. 바퀴가. 바퀴가 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핀을 구부려 줘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안 빠질 거예요. 네, 이렇게 빠질 리가 없겠죠. 이렇게 되면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 둘 이렇게. 자, 끝났네요. 카트 조립이 끝났어요. 자, 그리고 카트의 장점이 뭐냐면 카트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. 자, 한번 이제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볼게요. 어때요? 컴팩트하죠? 제 발 사이즈. 네, 이 정도 발 사이즈에 지금 기본 사이즈입니다. 이게. 그래서 록앤롤러 R16 조립이 완료됐습니다. R16은 이렇게 접어서 차에 넣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차에 넣으면 되고요. 다시 이렇게 필 수가 있고요. 네, 일단 이렇게 짐을 실을 수도 있지만 늘어납니다. 이게 지금 고무가 같이 빠지는 거, 이 플라스틱이 같이 빠지는 건 에러 같아요. 네, 길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. 앰프를 실을 수가 있죠. 자, 앰프 이거 조금만, 우와 겁나 무거워. 이거 들고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. 가능할까요? 불가능합니다 여러분. 이 카트가 여러 사람 몫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그쵸? 네, 여러분 무리하지 마세요. 짐 싣는 걸로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? 들어 올려서 네. 결국 아작이 나네. 네. 근데 신발이 안 들어가.
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? 네. 어떻습니까? 괜찮습니까? 네. 해외 구매를 통해 가지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느냐면 한 30만 원대. 30 몇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. 세금까지 다 해 가지고.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걸로 다음 주부터 공연을 이제 나갈 때 매우 기대가 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나라에 제발 이런 것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변신도 되고 길이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아. 공연장에서 딱 갖고 들어오고, 그쵸? 예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썰마초였습니다.